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제는 사물지능 시대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경향비즈의 IT 부문의 기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AI 그러면, 인공지능 그러면 뭔가 컴퓨터가 뭔가를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사물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래의 집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제어해줄까? 이렇게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기술 전시회 CES 2020.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1월 7일 기사입니다. 좀 시간이 좀 됐죠. 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주고 설거지까지 해주는 로봇,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 등을 눈앞에서 시연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런 거 있으면, 뭐, 사람이 게을러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에, 그쵸? 이제 시간을 더 쓰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스티브 코닉이라고 하는 이 부서장은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면서 10년 전에는 사물 인터넷, 그쵸? 그런 말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사물 지능이 더 적합한 단어다. 어떤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똑똑한 미래, 스마트 퓨처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있는 시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LG전자 부스에서 행사 관계자가 3D 아바타의 옷을 입혀보면서 가상 피팅을 하고 있다. 야. 여기 자기 얼굴 이미지가 나와나 보죠? 이렇게, 그죠? 다음에 LG전자는 AI가 적용된 스마트 가전제품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레스토랑을 로봇으로 구현했다. 로봇은 손님이 식당에 들어서면 자리를 안내해주고 주문을 받아서 요리까지 척척 해낸다. 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다목적 AI가 등장하는 거겠죠. 설거지도 가능하고 그릇을 깨뜨릴지 모른다는 걱정은 기우였다. 설거지 후 그릇에 있는 물기를 털어내기까지 한다. 야,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LG전자는 협동 로봇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로봇 협동 센터장은 이미 빕스 매장에서 하루에 200그릇의 쌀국수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게 그 사물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다른 외식 업체들도 논의하고 있다. 이야, 재밌다. 또 세탁기는 스스로 옷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화된 세탁 모드를 정하고 한번 채워두면 세제 용량도 빨래 양에 따라서 자동 조절하고. 이야. AI가 도입된 TV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일반 등으로 영상 종류를 분류해서 가장 보기에 좋은 화질로 스스로 바꿔준다. 야, 예전에는 그죠? 화질을 일일이 조정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영상이라면 색감을 더해서 생동감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색감을 이렇게 그 뭐라 파악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구현해주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 개인 맞춤의 그런 AI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이건 설거지 로봇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연 중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있으면,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아, 이거 하나 진짜. 그래서 LG전자는 미래 AI를 어디서나 집처럼 이라는 문구로 요약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래에는 스마트 가전을 통해서 현재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함을 자동차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집처럼 느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박일평 LG전자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AI의 발전 단계를 제시하면서 인공지능의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서 산업 전반에 체계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LG전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로봇 협동 로봇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은요, 로봇과 AI를 전면에 내세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삼성 전시관을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보여주는 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관람객의 눈길을 끈 지능형 동반자 로봇 볼리. 동반자 로봇? 이야, 동반자 로봇이라는 건 뭘까요?
좀 약간 그런가요? 반려견처럼 우리의 정서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건가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제임스도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임스를 입고 AR 글라스, 증강현실 안경을 쓰면 가상 개인 트레이너가 나와서 사용자에게 맞는 운동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실시하면 어떻게 조정하라고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일종의 개인 PT, 그죠? 그거를 지금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가 보죠. 이거 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가 봐요. 이렇게 조그만 로봇이네요, 그죠? 요리를 로봇으로 하겠다는 개념은 삼성전자도 구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로봇 셰프라고 하네요. 이거 지금 뭐 양념 들고 있네. 사람의 팔 역할을 하는 셰프봇은 천장 또는 주방 가구에 달린 채로 움직인다. 테이블에 놓인 캡슐 커피를 내려주고 양념을 추가해서 요리를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옆에 놓인 패밀리 허브 냉장고도 음식 재료를 인지하고 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서 7일치 식단을 짜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쵸 뭘 먹을까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AI가 자동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조정해주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열쇠 없이도 현관을 열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주차된 차에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린다라는 것 이러한 거는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또 뭐 자동 식물 재배기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 동영상에서 예. 이런 거 씨앗만 넣어두면 AI가 알아서 빛과 물 조절을 판단해서 식물을 키워주는 것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거 그죠? 그다음에 이거 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볼까? 이렇게 막 움직이나 본데요. 이렇게 불러서면 따라오고 그죠? 그러네요. 뭐 이게 탄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반려동물 뭐 이 지저분하게 만들면 그거 청소하게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AI가 이제 사물과 결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올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용화되면 우리의 생활이 아주 대폭 향상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